우리 진영이가 이런 일로 내 속을 썩이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. 워낙 냉정하고 쌀쌀맞은 애라서 여자 문제로 속 썩일 줄은 몰랐다고요. 우리 진영이더러 헤어지자고 했단 말 사실이에요? 네. 앉을 자리 누울 자리 정도는 판단할 줄 안다는 얘기네요. 그나마 고맙게 생각해요. 우리 진영이처럼 물불을 못 가리지 않아서. 근데 그게 진심인지 혹시 제스처인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만나자고 한 거예요. 믿어도 돼요? 네. 이건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미혼모예요? 아닙니다. 그럼 이혼한 거예요? 네. 진영이가 자세한 얘기를 안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. 아, 이것도 또 쓸데없는 얘기긴 한데 남편하고는 왕래가 있어요? 애 때문에 그럴 수도 있잖아요. 아닙니다. 정말 우리 진영이랑 헤어질 결심한 거 틀림없죠? 네. 그럼 진영이랑 하는 프로 그만둬요. 날마다 만나면서 헤어진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. 다른 작가 구하라고 했습니다. 헤어질 생각이 없는 진영이한테 그 말이 안 통할지도 모르니까 그냥 그만둬요. 생방송이라 그럴 수 없습니다. 방송을 펑크내는 작가가 되면 앞으로 일하기 힘들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돈이 필요하면 그만한 보상을 해줄게요.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에요? 어머니? 어머! 네가... 설마 이 여자를 며느리로 받아들인 상황은 아니겠죠? 내가 미쳤니? 애 엄마를 며느리로 받아들이게? 이제 제 말을 믿으시는 건가요? 시끄러워. 넌 헛다리 짚었어. 얘들 나중에 만났던데 무슨 헛소리야. 근데 어머니, 애 딸린 여자보단 제가 낫지 않아요? 전 애가 없잖아요. 아우, 난 너 꿈에 볼까 무서워. 좋아요. 어머니, 오빠한테 절대 지면 안 돼요? 파이팅! 또 봐요. 내 아들은 내가 포기시킬 테니까 그 생각 절대 변하면 안 돼요. 알았어요? 참, 일곱 그만두고